저희는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포르에서 만나볼 수 있는 99제곱미터 A타입 견본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99제곱미터는요 봉담 2지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유일한 중대형 평형대인데요. 집의 가치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리라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징부터 집어주실까요? 네, 99A타입은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광과 환기가 뛰어나고요. 네.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실 견본주택은요 확장형과 그리고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습으로 시공돼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는 정말 유일무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흥 S클래스가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집.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요? 네, 바로 봉담 2지구의 중흥 S클래스 봉담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요. 봉담 클래스. 자, 일단 수납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 이 집에 사는 기분은 어떨까? 내가 진짜 성공한 기분? 아마 이런 느낌이 아주 팍팍 드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현관 들어오면은 일단 널찍하죠. 네, 맞습니다. 예. 널찍하고 예. 아, 디자인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톤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네. 일단은 신발장을 보면요 네. 오염에 강한 이 페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래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안쪽도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짜임새 잘 짜여져 있고 네. 이 다양한 길이의 신발 다 보관할 수 있도록 선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약간 띄워서 네. 자주 신는 신발이나 젖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일단 칸이 와 6면이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신발장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이 현관 바닥은 고급 타일로 깨끗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네. 자주 드나들어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네. 이 디딤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견고하게 마감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전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한쪽은 브론즈경으로 돼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내 모습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현관 자체가 이렇게 꺾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문 열었을 때 내부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아주 뛰어난 구조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이 벽면에 보이는 스위치 눌러만 주시면은요 네. 외출 전에 전등, 가스 차단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까지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바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근데 예. 여기는 보통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문이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예. 짜잔! 여기가 바로 여러분 복도 워크인 팬트리 수납장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시스템 가구가 짜여져 있어서 청소기나 또 자주 쓰지 않는 용품들 간단한 운동기구 보관하실 때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벽처럼 벌리는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너무 괜찮죠? 맞아요. 너무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용욕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욕실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굉장히 쾌적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컬러 매치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예, 미끄럼방지 타일과 그리고 바닥 난방까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계절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고급 욕조와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잡지 보관대가 있는 휴지 거리 등이 설치가 되는데요. 네. 이 욕실장이 또 히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에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안쪽에는 뭐 수건이나 욕실용품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이드바가 잘 돼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나 고데기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2구와 수납 바스켓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도 실제로 시공될 때는 ABS 도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습기나 뒤틀림 이런 거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용 욕실 살펴봤고요. 이제 침실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침실 2가 네. 이렇게 커요? 안방이 아닌데도 예. 꽤 커요. 그러니까요.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햇빛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소음은 물론이고 또 새는 열까지 막아주는 이 PVC 이중창이라서 사계절 내내 기분 좋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실 이에는요 붙박이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총 4칸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네. 자, 침실 이에는 붙박이장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 김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네 칸의 넓은 공간, 서랍부터 옷걸이봉까지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수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 닫으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 괜찮고요. 자, 이렇게 옆면으로 오시면요. 자주 입는 외투나 교복 이렇게 걸어두실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침실 2를 봤고요. 이제 다음 침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복도로 나왔는데 네. 와, 복도도 공간의 클래스가 좀 남다른 느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역시 중흥 S클래스, 이 클래스답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포인트 벽면으로 완성을 딱 해드렸는데 네. 우드의 따뜻한 느낌과 또 질감이 살아있는 네. 고품격 시트 파넬이 이 공간을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트 파넬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우아한 복도를 지나서 침실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침실 1도 이렇게 넓어요? 네, 예. 맞아요. 지금 침실 1과 2가 예. 동일한 크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넉넉한 공간 빼드렸기 때문에 예. 성인이 된 자녀가 쓰기에도 충분하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도 한번 봐주세요. 자, PVC 이중창으로 소음 차단과 단열 효과 기본적으로 잡아드렸고요. 네. 그리고 침실 출입문 옆에는요 실별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네. 각 방마다 그 사람의 온도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 온도에 딱 맞게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 쓰실 때는 꺼두실 수도 있으니까 네. 관리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네.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릴 텐데 네. 자랑할 곳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어우, 진짜 제가 너무 그래서 준비를 네. 많이 해왔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기대 단단히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렘을 주의하시고 네. 자, 거기에다가 봉담 이지구의 유일무이한 구구 타입의 주방은요 네. 더욱더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아, 저는 지금부터 벌써부터 예. 막 설레요. 설레죠? 네. 막 설레는 이 느낌 부여잡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클래스가 다른 네. 구구 A타입의 주방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와!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넓어요? 넓죠? 넓고 예. 고급스러워. 그렇습니다. 자, 이 그로시안 느낌에 네. 거기에 그레이톤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데 맞아요. 상부장은 아이보리로 하부장은 어때요? 맨들맨들한 스톤 텍스처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줬고요. 게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식탁을 놓고도 네. 자리가 이만큼이나 나와요. 그러니까요. 넓고 깊은 이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천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주방에도 네. 우물형 천장이 시공되어 있고 자, 시스템 에어컨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는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냉장고장 그리고 김치 냉장고장 또 이쪽에 보시면 키 큰 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전기 오븐까지 여러분 선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냉장고 한번 봐주세요. 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장고 중에서도 대형급 냉장고가 들어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냉장고 상부에 탈부착할 수 있는 알루미늄 그릴을 설치해드리기 때문에 냉장고 크기가 작아져도 공간에 맞게 여러분 깔끔하게 배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냉장고장 맞은편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여기 네. 또 어마어마하죠. 아, 이 장식장. 네.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오자마자 네. 너무 이거 갖고 싶더라고요. 아끼는 접시들이 또 많아요. 네. 이런 맞아요. 거 다른 그릇이랑 막 보관하지 말고 예. 이 장식장에 좀 따로 두자고요. 네, 너무 괜찮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안쪽을 네. 열어보면은 어때요? 수납 공간들도 오.
톤이 투톤이에요. 맞아요. 우드톤하고 이렇게 회색톤하고 이렇게 두 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요. 네. 문을 닫으면은 이게 쭉 이어지는 느낌이 저는 너무 웅장하고 맞아요, 클래스가 다른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이 주방의 보석 같은 그런 공간을 하나 더 챙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식장과 연결되는 워크인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 팬트리가 있어요. 네. 자, 열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어때요? 와, 공간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설마 여기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넓죠?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요. 예. 이 상온에 보관하실 수 있는 식재료는 물론이고요. 네. 손님 올 때나 꺼내는 이런 큰 교자상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함께 보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형 용품까지도 평소에 여기에 두시면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또 선택에 따라서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챙겨가시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99A타입에 네. 기본적으로 주방에 어떤 물품들이 제공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네.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빌트인 4구 가스 쿡탑과 10인치 액정의 주방 디지털 TV 그리고 렌즈 후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네.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있는 하이브리드 쿡탑도 여러분 선택으로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 네. 굉장히 넓어요. 자, 이 와이드형 싱크볼로 재료 씻고 설거지하실 때 불편함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네. 와, 이 거실 창과 맞통풍이 되는 주방 창인데 주방 창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아. 어때요? 커요. 이렇게 크니까 음식 냄새 여러분 가둬둘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바로 맞통풍으로 날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심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절수용 풋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필요할 때마다 순간 연속으로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싱크볼 옆에 상부장 아래에 보시면 이 수납 행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네, 자주 쓰는 조리개구들 여기에 걸어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김성씨? 클라스가 다르죠? 맞아요. 너무 예. 마음에 들어요. 아니, 누가 제 예. 맘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아, 저는 이 99A타입에서 이 주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과 11자를 이루는 이 주방인데요. 네. 이 구조가 편리한 건 물론이고요. 아, 우리 아이들과 오늘 뭐하고 놀았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이런 공간까지 제공을 해드리죠. 자,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도 보시면 여러분 좋아요. 오. 예, 뭐 수저함, 서랍장 같은 기능성 장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꼼꼼하게 수납 도와드리니까요. 꼭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상판을 오래 쓸 수 있는 인조대리석으로 고급스럽고 견고하게 마감해 드릴 텐데 네. 이 부분은 아일랜드 식탁은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옵션이니까요.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라면은 이 옵션 꼭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주방 발코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용도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주방 발코니는요. 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와, 오, 공간이 예. 꽤 넓어요. 그러니까 대용량 세탁기부터 건조기까지 여러분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2단 세탁선반도 한번 봐주시면은 네? 세탁용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습기차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흥복이 피어난 주방에서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방의 클래스를 느껴봤다면 예. 이번에는 거실의 클래스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이지구에서 유일한 99A타입의 거실 어떤 클래스를 갖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경호씨 경호씨 어디 가세요? 그만 뛰세요. 아니 뛰고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넓어요. 운동장인가요?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운동장만큼 넓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창도 커요. 와, 이 큰 창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햇빛 오래 머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네. 바람도 시원하게 통하기 때문에 정말 환기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머리 위를 한번 볼까요? 와, 여기가 환해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우물형 천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충분한 깊이감 덕분에 예. 이 거실을 더 넓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이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에 따라서 옵션으로 여러분 거실은 물론 각 방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쓰던 에어컨 그대로 가져올 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가공 흔적이 남지 않도록 이 벽 쪽에 에어컨 냉매 배관 박스가 설치가 되는데요. 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쓰시던 에어컨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 보면요. 네. 신기한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하거나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요.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보안 시스템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 비우셔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흥 S클래스 실내 공기의 클래스도 정말 남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주는 고성능 필터에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흥 S클래스에서는요 이곳저곳 인터넷선이나 공유기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와이파이가 가능한 무선 AP가 또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서 확인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쪽 벽면에 터치스크린 월패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각방의 뭐 조명이나 예, 온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집 에너지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절약하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반대쪽 벽면을 보면요 네. 벽 전체가 지금 아트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별다른 장식 없이 그냥 TV 한 대에 설치를 해놨는데 네. 굉장히 우아하고 그렇죠. 거실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편으로 보시면은요 이 비밀의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어디로 통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동수씨. 아니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네. 안방으로 해서 안방 발코니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부님들 동선이 너무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편리한 동선까지 한 번 더 챙겨드렸고 네. 이번에는 저희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자, 근데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부터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세미모티스 도어록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안방에는 우리 중요한 물건들도 참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더 중요하겠죠. 네. 자, 세미모티스 도어록으로 보안 한 번 더 챙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 너무 감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감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죠. 와! 안방 크죠? 네. 방 크기가요 침대 하나 놓고 하나 더 놔도 될 정도의 그런 공간이고요. 천장 한번 보세요. 우물형 천장으로 더욱더 공간감의 클라스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안방이 넓은 데는 발코니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창이 여러분 넓잖아요. 맞아요. 예, 이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채광 너무 훌륭하고요. 네.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간단한 빨래는 여기서 바로 말리시면 되겠고요. 예. 또 청소용 스프레이 수전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청소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가 안방이 다인 것 같죠? 안방의 진짜 클래스, 이 99A타입의 안방의 클래스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숨은 공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따라오시죠. 여기가 바로 99A타입 안방의 숨은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스탠드형 화장대가 있는데 네. 상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고 네.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거울 옆면으로는요 조도 조절이 3단으로 가능한 이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대 옆에 지금 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걸 열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클라스가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와, 여러분 이거 저 혼자 들어가기에 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부터 따라 들어오세요. 따라 들어오세요. 이 깊이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지금 예. 거의 방 하나가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이 아니라 여러분 네. 워크인 시스템 수납장인데 맞습니다. 예. 이 굉장한 공간감 확인을 하셨고요. 예. 지금 시스템 선반을 짜드렸으니까 예. 깔끔하게 옷 보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뭐 캐리어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클래스가 느껴지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가 또 다른 다음 네. 공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워크인 시스템 수납장 같은 경우 이렇게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쭉 이어오시면 이쪽에 작은 책장이 이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웬 책장이 있죠? 요게 이제 드레스룸과 서재 옵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시품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책상을 하나 두시면은 나만의 작은 오피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또 다른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드레스룸 옵션을 봤는데 네. 여기도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고급 워크인 시스템 수납장이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안쪽에는요 역시나 시스템 선반이 착착 짜여져 있는 데다가 네. 수납 공간도 또 충분해서 우리 가족들 사계조로 충분하게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드레스룸 공간을 나와서 마지막으로 부부욕실로 가볼까요? 부부욕실 딱 들어서니까 네. 우리 김성 씨는 어떤 느낌 들어요? 저는 호텔 같아요. 저도 호텔 같았어요. 예, 전체적으로 고급 호텔 느낌으로 꾸며드렸는데요. 네. 세면대 뒷선반이 아니고요. 호텔처럼 전체가 선반으로 되어 있어요. 넓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하부에도 단을 높인 공간이 있어서 네. 청소용품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겠어요. 와,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봤어요. 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바닥난방이랑 미끄럼 방지 타일도 시공이 되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샤워 부스와 함께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니까요. 네.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욕실장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된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고요. 또 비상콜 기능이 있는 스피커폰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봉담 이지구에서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99A타입 이 클래스가 남달랐는데 네. 어떠셨나요? 오, 진짜 중문 역시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거실의 클래스, 주방의 클래스, 그리고 안방의 클래스까지 와, 이 3 클래스가 어마어마한 느낌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부 A타입에 사시는 분들은 990%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99 A타입은요 오직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3차 에듀포레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99 A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